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께서는 가급적 화장실 외에는 차량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량 라디오로도 소리가 송출됩니다. FM 주파수 87.7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는 공직선거법상 식사 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사전에 나눠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차량 이동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차량 이동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부 행사 전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식전 공연은 스튜디오의 현악 4중주 연주입니다. 연주해 주실 곡목은 모차르트의 아이네클라인의 나이트 뮤직과 베쌈의 뮤초 두 곡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공연을 전사해 주실 아랑곡오 장구 공연단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행 도민에 대한 도지사 표창 전수와 시정 발전 유공에 대한 시장님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조은숙 중리 5통장님과 조태범 증일 1통장님, 최수선 전 새마을 협의회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그 12번째입니다. 총 14번을 해야 되는데 12번째고요. 아, 그동안 일기가 참 많이 나쁜 날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주 햇볕이 눈부시고 또 기온도 따뜻하고 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리 동민 여러분, 도의원 성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수를 지난 날씨가 따뜻하게 이제 봄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똘똘 뭉쳐서 함께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3차 우한교민을 이천시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경기도에서 그 보답으로 이천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엄태준 시장님과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1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지원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끌어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늘 좋은 의제들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중미동료분들이 하나하나 의제를 개발하고 그 의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 성수석 도연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무래 시의원입니다. 중리동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시장님의 그 좋은 방법으로 차 안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중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힘든 조건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백신 투어 이후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중리동에는 제가 그동안에 그 저에게 그 민원을 주셨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중리동의 그 국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게 이제 또 뭐 민원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리동의 그 무궁한 발전과 또 중리동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짧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선출직 그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우리 그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민들의 그 불편한 사항, 애로사항들을 잘 챙기고 계신 진정한 우리 중리동의 리더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신 순서대로 우리 통장단 협의회장님부터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리동 통장단 협의회장 정봉지입니다. 예, 이천시 발전과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리동은 이천의 행정의 정 가운데 있는 동입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도농 복합동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따 거리 사항이 오면은 시장님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리동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유호철 노인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불철주야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중리동 경호당이 19개소 700여 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 회원으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서로가 권장을 하셔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리동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성우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중리동 동민 여러분과 주민자치를 사랑하는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민의 소통회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에는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국민행복민원실 민방위 비상대책위원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이천 지역의 수도권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난국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제 이천의 남북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기 위하여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주신 창원 지역의
스포츠 복합센터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리동 주민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시장님과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중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도에 이천시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중리동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마무리로 천양 운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 가지의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어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우리 동민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새마을협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이현수 협의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리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현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중리동이 14개 읍면동 중에 12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모르 웨딩홀이 이천을 대표하는 웨딩홀 중에 한 곳인데 이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동민들하고 우리 엄태준 시장님하고 소통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새마을협의회도 이에 걸맞게 2021년 최고의 14개 읍면동 중에 최고의 단체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윤희동 우리 중리동장님 동장님으로 구임하시고 저희 기관단체들하고 굉장히 그 협의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금 계십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또 중리동 동사무소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새마을 협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조합장님 오셨는데요. 소개 올린 대로 이덕배 조합장님 먼저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농협 조합장 이덕배입니다. 우리 중리동 고향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천 엄태준 시장님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역시 프랜카드 딱 보니까 엄태준 시장님 중리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중리동민의 마음이 느껴지는 프랜카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윤희동 동장님을 위시해서 노인회장님, 각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중리동을 이끌어가 계시고 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민동민 다 모이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시장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해야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앞에서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올라온 김에 시장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2020년대에는 우한 코로나19가 상당히 우리 국민 또 우리 시민 우리 중리동민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우한 교민이 이천에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많은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정에 시장님을 위시해서 단체장님들께서 우한 교민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고 그런 결과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장원문화관리기금으로 도지사님께서 이천에 큰 선물 100억을 주신 거로 제가 봤는데 맞나요? 네,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려웠던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 교민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신 그런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큰 기금이 도에서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지인구 조합장님도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농협장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농민과 함께 하는 조합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농업에 하는데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 특히 이제 북부 쪽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늘 이렇게 그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그런 고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또 조합장들한테도 이렇게 늘 말씀하면서 시장님께 그러한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찾아뵙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길센터에 명을 내려가지고 북부 쪽에 있는 농민들의 그 임대사업 농기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일 북부 쪽에 있는 조합장님들께서 길센터에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그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의 바람 있지 않습니까? 통합 RPC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해야 된다라고 오래전서부터 국가의 시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간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조합장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함께 맞추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큰 사랑과 또 관심이 올 2021년도에는 결과물이 나타나서 우리 농업인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농업 도농복합도시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장님께 고맙고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꽃샘 추위가 우리를 이렇게 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도 살짝 막는 것 같은데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지난 1년 힘들게 했고 올해도 힘들게 하겠지만은 분명히 우한 코로나는 떠날 것이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예전과 같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도 힘찬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하여튼 힘내시고요. 또 풍년농사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말씀 듣겠습니다. 지인구 대월 농협 조합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월 농협장 지인구고요. 정말로 진짜 따뜻한 생명이 가득한 새 봄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 정말로 힘찬 젊은 소처럼 일 많이 하시고 또 스마트폰 벨트 지정을 비롯해서 아까 우리 대월농협에서도 GTX 광주 이천 여주를 유치키 위한 프랑카드도 달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이것이 유치되도록 힘을 몰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천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발표에서 나왔듯이 시장님께서는 정말로 이웃집 아저씨처럼 또 어떠한 친근감 있고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시정을 잘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크락샷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 존경하는 중리동 국민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중심을 중시하고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함을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지금은 농업농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설하우스 내 외국인 숙소 문제로 인해서 농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걱정이 많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일 잘하는 이천시장 엄태준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주실 거로 믿고요. 시장님 해주실 거죠? 예, 여러분 아무튼 희망찬 새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풍년 농사 되시길 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이천 농협장을 비롯한 10개 조합장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같이 해서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중리동 주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곳이 그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 주민과의 소통 공간을 제공해 주신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뜻으로 큰 액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경기도청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청에 간 이유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 협약을 우리 이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날이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바로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그 남부권의 문화와 체육 그 복합센터를 시설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총 3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이천시에만 100억 원을 별도로 이렇게 주시기로 하는 그 협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52억 원이 들어오니까 총 300억 중에서는 저희들이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저희들이 투입을 하면 그것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이렇게 이천에 별도로 1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지난해 1월 달에 사실은 그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리 이천에서는 2월 22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이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그 사이에 중국 우한에서 사실 교민들이 우리 고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3차에 걸쳐서 우한 교민들이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과 진천에서는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고국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정 때문에 그분들이 고국의 땅을 밟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한 교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때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이천 시민이 원하고 또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 피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 시민께서는 정말 따뜻하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3차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천수막을 걸어서 편안히 계시다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주 동안 국방원에서 교민들이 편안히 계시다가 갈 때에도 또 리더분들이 다 모여서 박수치면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환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이재명 지사께서 현장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볼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이천 시민이 이천시에 이익되지 않는 일을 중앙정부가 결정했을 때에도 이렇게 통 크게 받아준 역사는 없었다. 그래서 이천 시민이 이제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길 만큼 그렇게 멋진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동안도 예산 지원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예산과는 별도로 이러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선의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일에 협조하는 그러한 지자체가 있다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제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중리동 주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천 시민은 위대한 시민이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그러한 사정을 잊지 않고 우리 이천에 1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영상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매일마다 총리께서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때에는 우리 총리께서 영상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막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에는 세계 그 선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비웃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새로 고쳐쓰고 있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비웃다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박수를 치게 되었는데 그 전환기에 제3차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천 시민, 위대한 이천 시민의 포용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그 말이 합당하고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 시민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실력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결속력이 대단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그렇게 힘들을 때 또 4월 말에는 모가면에 있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소중한 생명 38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천 시민은 한 번도 안 계셨지만 우리 이천 시민들은 마치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발벗고 나서서 수십 여일을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존경하는 중리동 주민 여러분, 지난해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에 그러한 큰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위대한 이천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밀양과 제천에서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존경하는 중이동 주민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그 슬픈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누군가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 시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몇 년 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이천 시민은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가장 빨리 안정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동 영결식까지 마무리 지음으로써 정부를 감탄케 하고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에 있는 325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재난관리를 어디가 가장 잘하느냐? 이천시가 독보적으로 잘한다. 3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이천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당당히 1등을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가 수건사업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천에 와서 사업하려고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천에 와서 기업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천에 와서 기업 활동을 시작해도, 그리고 노력해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 되었을 때 이제 공장도 더 크게 지어야 하고 더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천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천에서 있던 기업이 이천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그 직원들이 회사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천의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또 회사를 따라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던 것이 바로 이천의 현 주소였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그 2중, 3중의 경제적 제약들이 바로 이천의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지난해 연말에 12월 22일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12월 30일에 확정 고시했던 내용입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2040년까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마련하면서 우리 이천시만큼은 환경만 중요하고 생태만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이제 환경도 중요하고 생태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도시니까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넘어서
스마트 반도체 도시가 바로 이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 옆에 용인과 평택, 수원, 화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서 이제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묶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천시는 스마트 반도체 묶여있는 여러 도시들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또 SK와 함께 이천시의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반도체 도시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다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리동 주민 여러분, 코로나가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나진 않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를 다 끝내려면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이 코로나19로 잠시 우리가 쉼표를 찍고 도약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 이천시는,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현대사회가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연구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이제 더 멋지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천시 살림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끝내고 새롭게 도약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살림을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서로 이럴 때일수록 어깨동무를 확실하게 하고 함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의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번호 1264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중리동 발전협의회 회장 박규식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코로나19 극복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정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중리동 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천시청 앞 중리택지지구에서 유산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건의 드립니다. 이 도로는 증일동 지역 이천 역세권 개발 및 아파트 건립 등의 개발과 준공된
유산 고단간 도시계획도로 이용을 극대화 및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통하여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조기에 추진되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전협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일 거고요.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했는데 저도 뭐 가끔 거기를 다녀보면 알지만 꼬불꼬불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다만 이게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는 게 그 발전협 회장님 말씀 주셨지만 역세권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역세권 개발 사업자가 그 부분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천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예, 서두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단원일통 네, 통장 한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이 주인인 22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고 참여와 소통, 현장 중심이 행정으로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침체된 경기 회복 일자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에도 노력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단월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예. 두 번째로 대포동 제방 정비 공사를 건의를 드립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배수로 미정비 등으로 농경지 침수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수리시설 정비와 소하천 제방 정비를 통하여 호우시 농가 피해 예방을 통하여 주민이 수건사업 해결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단월지구 배수로 및 대포동 제방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 정말 그 장마철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그 침수 지역도 많았고 우리 이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할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단월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 지역이었었고 그 복구가 예, 뭐 거의 마무리는 되고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수로 정비나 제방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천 전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예,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예,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동통장단 협의장 정봉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우수 민방위 비상 대비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각종 대회 평가에서 2000시 이상을 드높이신 엄태준 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천시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주차면수 2배로 확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유적 지역인 이천 공선현장 주차타워 354억이 들어가서 457면이 되고 또 남천상가 공용주차장 144억이 투자돼서 222면이 조성되어 시가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건의사항은 남천상가 공용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남천상가를 방문하는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천산과 주변 전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통한 남천산과 활성화를 위해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남천산과 주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건의 주신 거고요. 정말 이제 취임해서 제가 시장 취임하고서 이제 급히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제 중립 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면 우리 그 기존의 도심이 원도심이 될 텐데 지금까지도 우리 원도심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내를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그거가 또 우리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그러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영업상 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적으로 한전하고 예, 그 매년 해마다 그 구역을 설정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아직도 그 원도심에 아직 그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은 그 전체 그 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 한다면 지금 또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원도심 전체가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3153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중리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4,472세대 1만 명 수용할 주거생활 안정,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청과 중리택지지구를 하나로 연결하여 지역 상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광장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이천 역사 가는 길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중립택지지구가 완료되면 이천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이천 역사 가는 길 쌈지공원 조성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거기 공원 조성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마 말씀 주셨던 거기 이렇게 그 삼거리 예, 코너에 있는 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들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역세권 개발 그 부지 내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역세권 그 개발하는 그 전체 부지 면적 내에 속하는 거니까 그거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보고 듣는데 지금 여기 오는 그 도로를 따라서 아마 그 국유지가 또 이렇게 옆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3770 시민분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록동 통장 이기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천시 특히 중리동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유산 고단간 도로를 정상 개통하여 주시고 일주 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 및 대포 장록동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 내 도로 사업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망 구축에 힘써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리동 치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권과 장록동 유령동 간 도시기획도로 신설권입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권은 중리동 시가주를 제외한 6개 자연불합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일픽가스, 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생활의 편리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사업 해소를 위해 건의드리며 또 하나는 SK하이닉스 후문 방문 차량의 출퇴근 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 취중에서 등을 위해 장록동 유련동 간 도시계획도로 신설권을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중리동 그 시내를 벗어난 그 중리동 관할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어느 곳은 들어가고 어느 곳은 안 들어가는데 이거 기초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빨리 좀 넣어달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전체가 이제 전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나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면 그 마을 단위로 예, 도시가스에 준하는 그 가스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늦어져서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는 그 시내에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배정할 때 예,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도로 개통을 이제 여기 장록동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유련동 버스 공영 최고지까지 그쪽에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오는 그런 그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 분산까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 우리가 그 도로를 개통해서 지금 분산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보고 예 사실 이 부분은 그 진행 중인 도로가 개통되고 교통량 분산 상황을 보고서 예 그리고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말씀 주신 거를 예 가장 역점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모시겠습니다. 차량 번호 4399 시민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당당 이천 파이팅!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천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저희들에게 좀 이천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천시가 여성 친화도시 지정되셨잖아요. 네. 시장님이 수고하셔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성을 고맙습니다. 대표해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명희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또 여성 비전 센터를 건립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새로 일하기 센터 및 여성 창업 지원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천의 여성들이 새로 일하는 그 바로 세일 센터가 있고 또 여성 창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비단 우리 이천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꼭 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춰야만 되는
경력이 단절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해서 사실 뭐 일명 부득이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 여러 가지 또 곤란한 상황에 봉착을 하는데 이렇게 경력 단절을 통해서 다시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하시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창업을 도와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 옛날 우리 구시청 자리에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리동 그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여성 비정센터 우리 이천 여성 문화회관이 되겠죠. 그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예 그곳에 이제 그곳으로 옮겨서 이천 세일센터와 여성 창업 지원센터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천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이천 지역의 그 출산율도 이렇게 높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이천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천 세일센터 그리고 창업 지원센터가 아주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하신 건의사항이나 고견은 중리동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희동 중리동장님과 엄태준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리동장 윤희동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깊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게 참석해 주신 성수석 도의원님, 희물의 시원님, 이덕배 조합장님, 지인고 조합장님 비롯한 중리동 사회단체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중리동 발전을 위해서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주차장 확충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죽 대포동간 도로, 가자 장로동간 도로, 정일 사거리부터 신진리 사거리까지 도로 확보장과 공설운장 및 남천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여성비전센터 건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또한 중리택지개발사업은 4,472세대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명실상부한 명품 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로 크락션을 세 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중리동 시민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등의 사업비 25억 원을 지원해 주신 시장님과 도의원님, 시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리동 발전을 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락션을 세 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중리동 발전을 위해서 중리동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천에 420개 정도의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좀 더 되는데요. 거기 이 통장님들이 계시고요. 다들 시장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시지만 읍면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예,
우리 읍면 동장님들한테 말씀 주시면 저는 예, 그 내용도 바꿔서 그거가 어떻게 좀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리동 윤희동 동장님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예,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중리동의 우리 그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리더분들이 우리 윤희동 동장님하고 상의하고 꼭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지면 저는 예, 시민을 대신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대신 그 세금을 예, 그곳에 쓰는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동장님하고 늘 상의하시고 이래서 말씀을 주시면 저는 중리 동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